노사정 상생 모델이라며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정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광주형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고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는 발표된 후 벌써 협상만 5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막판 타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또 쟁점과 과제들과 관련해서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금속노조 하영철 정책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먼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광주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듯이요. 네. 뭐 지자체인 그 광주시가 네. 제안한 사업인데요. 네. 우리 뭐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뭐 나라 전체가 어쨌든 간에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온통 지자체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이제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는 광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정체돼 있는 이런 이제 그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 자동차한테다가 이제 그 합작법인 만들자는 걸 제안을 한 거죠. 제안했는데 네. 그 합작법인에 고용하는 인재니까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을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들에 비해서 한 뭐 절반 수준 내지 절반 제가 볼 때 더 미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임금 수준으로 인재니까는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좀 이제 주거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보육시설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걸 좀 이제 보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좀 임금을 낮춰가지고, 자동차 회사한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해 해주는 반면에, 지역사회에 좀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합작법인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광주시에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경찰을 한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장해달라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일자리를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이 저기 이제 회사 기업 입장 속에서는 현대차 입장 속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는 뭐 5년간 만약에 만들게 되면 5년간 그러니까 임단협을 그러니까는 좀 유예하는 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요구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종 어쨌든 타결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사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네네네. 문제점들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광주형 일자리 그 모델 자체는 이제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실험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실제로 고용 위기가 해소됐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90년대 말에요. 예. 90년대 말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는데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 통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네. 이제 유로존 가입하고 난 이후에 한 2003-2004년 이후부터 좀 경기가 좀 회복됐는데 네네. 그 전엔 굉장히 통일 후유증으로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그 위기에 이제 봉착하고 있었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업률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었고요. 예. 뭐 두 자릿수 가깝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 볼프스부르크라는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만드는데 폭스바겐이 만드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아우토 5000이라고 돼 있듯이 네. 실업자를 한 5천 명을 고용을 이제 해가지고 네. 이 실험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용을 일단 어쨌든 간에 만든 건 사실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은 지금 광주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절반 이하가 아니라 한 80% 정도가 거의 됐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조하고 이제 적극적인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노조하고 노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합의에 예. 의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거에 추진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독일의 금속 노조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앞장서서 사실 이제 이걸 참여를 해가지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노는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네. 정부하고 그러니까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뭐 기업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좀 약간 불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 시장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지금 예. 그 이 모델이요. 저는 약간 철진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모델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요. 산업 이 사업 방식이 지금 지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친환경차 플러스 그다음에 차량 공유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저 전기차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 이제 직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는 이 완성차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예. 둔화되고 있고 조만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성장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완성차 시장의 지금 광주형 모델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생산성을 좀 그러니까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을 이제 제고시키는 기술 혁신에서 제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가지고 제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금 비용을 줄여가지고 지금 접근하겠다는 건데 가격 경쟁력을 조금 늘린다고 해가지고 현대 기아차가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광주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소형차인데 소형차 시장은 지금 어떻게든 시장에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금 이 직업 변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장님. 예. 현재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광주시 한국노총, 물론 민노총은 빠졌죠. 노총은 광주 일자리 일단은 합의를 했고요. 지금 광주시와 현대차 사실상 마지막 단판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입장 어떤 건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그 민주노총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교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시죠. 독일의 아우토 5000이 예. 그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독일의 아우토 5000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마치 아우토 5000이 성공한 모델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요. 아우토 5000은 물론 맞습니다. 임금의 20%를 폭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보다 20% 낮게 설계가 됐지만 네. 결국은 독일은 금속 노조가 한 240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탄탄한 산별 노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네. 교섭을 하는데 예. 매년마다 임금 인상을 하게 돼요.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면서 정규직 그 폭스바겐 공장과 임금 차이가 없어지자 결국은 7년 만에 폭스바겐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뭐 차종을 대주거나 그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를 못 느낀 거죠. 인수해버려서 네. 지금은 없어진 모델입니다. 예. 그리고 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노총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광주의 노동계는 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이 광주 노동자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광주 본부, 그 다음에 현대차 지부, 그 다음에 금속노조, 심지어는 그 광주에 지금 있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이미 성명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 광주형 모델이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짓는 데는 7천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품사까지 같이 공단을 조성한다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GM이 폐쇄한 30만 대 공장이 그대로 있고 네. 부품사들이 군산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광주하고 멀지도 않습니다. 네. 또다시 1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결국 이 금액이 다 세금이거든요. 예.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고요. 조선업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쿠가 뭐 군산에서도 도쿠가 문을 닫고 뭐 경남이 다 도쿠가 빈 상태로 있는데 최근에 뭐 수주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도쿠를 새로 짓는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광주 공장에서는 이제 경차를 생산하겠다라는 예, 예. 계획인데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광주형 모델과 비슷한 그 충남 서산에 보면요. 동이오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아차가 출자를 한 회사고 네. 거기에서는 모닝과 레이 경차를 생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창원 공장에는 한국 GM이 스파크라는 경차를 생산하고 있죠. 이미 경차 시장은 이미 14만 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금 재고가 늘고 있어요.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다. 예, 포화 상태인데 예, 10만 대의 경차 공장을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짓는다는 것은 이미 뭐 뻔히 그 치킨 게임인 걸 알면서 달려드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그러니까 현대차 국내 공장이 191만 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5만 대로 5년 사이에 약 25만 대가 감소했어요. 이미 10만 대가 넘는 그 비어있는 생산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3분기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7,870대라는 공비치를 띄우고 있어요. 공비치라는 건 뭐냐면 네. 자동차 생산 방식이 완벨트지 않습니까? 예. 네. 완벨트의 재고나 어떤 그 오도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빈 공간을 차를 태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예. 흘려보내는 건데 이미 3분기까지 57,870대가 현대차가 공비치가 나왔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1,200대가 공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거의 10만 대에 가까운데 그것은 결국 지금 공급 과잉이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로 경차를 또 다시 10만 대 공장을 짓는다. 도저히 저희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거라는 것이요. 그러면 예. 광주형 일자리 취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고용상이 워낙 안 좋은 거는 민주노총도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임금 구조를 낮춰서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뭐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인데 예. 여기 자체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자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마치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것이 뭐 노조의 욕심, 뭐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동차 산업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 누군가 하나는 마녀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이게 노동조합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동의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에 지금 밝혀져 있는 게 지금 7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현대차가 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56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네. 다 공적 자금이에요. 공적 자금. 공적 자금이고 이것이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은요. 1, 2년 생산하고 말 공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공장인데 이게 마치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돈 먹는 한마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하얀 코끼리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광주형 모델이 만약에 이게 일단 스타트가 그러니까 킥오프가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도 각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정부의 손을 벌려서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이 비슷한 모델이 또 계속 다른 지방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과 완전히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산 경제를 보세요. 네. 분산 경제를 보시면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이 정몽준 회장이 대선 출마하면서 공약상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분산 조선소를 인수해서 했다가 결국 문을 닫았죠. 네. 한국지엔공장이 또 문이 닫혀서 30만 대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엄연히 이 충분히 그런 공장을 살려서 더 작은 금액으로 해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짓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민노총의 어떤 강경 행보에 대한 예, 예. 비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민노총도 노동계도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에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사회적 예.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예.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그럼 민노총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예. 아니면 뭐 고임금 구조를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뭐 낮추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봐져요. 다만 지금 프레임 자체가 민주노총이 뭐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강경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강경 행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그런 건 해야 된다고 하는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거기다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다 넣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로 제자리거나 얼마 오르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주 52시간 안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탄력근무 단위기간을 확대해서 네.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오히려 과로로 몰고 가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재벌들에게는 기업과 재벌들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 너무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국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지 결국은 자동차 사는 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결국은 실패할 모델이라는 걸 뻔히 보이면서 무조건 묻지마 가자 일자리 창출하니까 이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보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 못할 거예요. 그냥 일자리 창출의 프레임에만 갇혀서 저희가 GM대우 군산공장을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눈 깜짝 안 하더니 일자리 창출 프레임에만 갇혀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를 잃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네.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지금 자동차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온 그런 일자리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100% 맞는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예. 우리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제조업 위기에서 지금 비롯되어진 겁니다. 네. 이게 뭐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과 관련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건데 자동차 산업은 지금 그 최근에 그 미국 GM의 회장인 메리바라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자기신들의 소위 말해서 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미국 GM이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자신들은 뭐냐면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겠다. 이게 대세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완성차 시장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는 이러한 변화에 그러니까 말 맞춰서 산업을 구조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을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조금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현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 기술이 거의 우리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가격 경쟁력까지 하겠냐 이게. 중국은 지금 뭐냐면 전기차 생산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변화 방향에 그러니까 발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임금을 낮춰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는 현대차가 거의 광주에다가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이 광주시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저는 과연 의사가 있는가 여기서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임단협 5년 유예라고 하는데 임단협 5년 유예라고 하려면은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들한테 고용할 때 다 거기 각서 쓰게 해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5년 동안은 임금 단협에 안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걸 다 각서 쓰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노동 상권에 제가 볼 때는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10만 대를 연간 10만 대를 딱 못 박아서 이상은 꼭 생산해 달라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생산량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이걸 현대차가 그걸 감내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그것도 별로 없다고 봐요. 아.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차 시장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금 지금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딱 못 박아놓는다면은 기업이 그러니까는 이걸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너무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는 노동계하고 기업계의 입장을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이걸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저도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입장에서도 재고 부담까지 떠 안아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죠. 올 수밖에 예. 없겠군요. 국장님, 예. 오늘 사실상 데드라인이잖아요. 예. 극적 타결 가능성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 실을 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이 국회 예산 통과의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익구조나 뭐 장기 계획,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면 수년 전부터 계획이 필요해요. 네. 자동차 공장을 어떻게 어떤 돈으로 해서 얼마큼의 투자를 해서 짓고 거기서 만든 차종은 무엇이며 그 차종을 어디 수출은 내수는 몇 대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출은 얼마나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 차종은 어떤 차종을 또 투자를 투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공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광주형 시가 합의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심지어는 당 대표 뭐 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뭐 현대차를 압박하는 형태거든요. 임금까지 정해놓고 후생복리까지 정해놓고 현대차는 묻지마 투자해 경차가 아니면 이후에 전기차나 수소전지차라도 뭐 괜찮다. 그것은 현대차가 투자할 생각도 없는 현대차가 판단할 일이지 그런 것까지 정부나 광주시에서 다 결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봐도 그건 당연한 명제잖아요. 네. 근데 뻔히 수익이 나지 않는 광주형에 투자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전때 정부에서는 삼성동 그 한전부지를
거의 시가의 3배를 뛰어넘는 10조 5,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현대차가. 네. 그건 박근혜 정부의 한전에 그 빚을 거의 다 그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네. 아마 이 정부에 지금 그 현대차가 놓여 있는 삼성중 GBC의 뭐 공사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그룹 내 순환 출자 해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대차가 처한 입장을 이용해서 아마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네. 통상 그 아무튼 오늘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극적으로 뭐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마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정도. 양해각수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압박을 하게 되면. 네. 다만 그것이 곧 이제 수익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현대차가 여기에 나설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뻔히 불길을 보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아, 네. 저는 정부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힘만 쓰고 성과는 못 내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영철 국장, 최병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